요새는 얼굴이 나오게 뭘 찍어본 적이 뭐 사진 한 장도 잘 안 찍고 살고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해야지 더 뭔가 편한 이야기?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운전을 하는 중에 어디다 카메라를 꽂아야 될지 몰라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꽂아놓고 출발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린 지 10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첫 영상에서 나는 식당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였고 10개월이 흐른 지금은 직장인이 되어 있다. 사실 처음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을 땐 영상을 올리는 일을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하게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그 순간 해볼까? 그래 재밌겠네 라는 생각에서 즉흥적으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곳에 나의 자영업 폐업 과정이 고스란히 담기게 된 거다. 또 그 영상들로 인해 나는 직장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30대 후반이 돼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 문장이 떠오른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었구나. 최근 술자리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이제 니들 나이에 이 회사 그만두면 갈 데 없어. 이 회사에서 더 간절하게 일하고 버티고 매달려야 돼. 이전에도 한두 번 같은 이야기를 들었었다. 이게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겠지? 생각하니 조금 씁쓸해지기도 해서 괜히 생각에 잠겼다.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나는 정말 갈 데 없는 나고자가 되는 걸까? 그게 팩트라면 그 절박함이 나를 이곳에서 버티는 힘을 주게 될까? 아니었다. 이 회사를 그만두면 갈 곳 없는 나고자 신세가 될까 두려워 이곳에 매달려야 한다면 나는 단 1분 1초도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 그냥 지금의 일이 하고 싶어서일 뿐이고 그 일들이 내게 즐거움과 열정을 주기 때문에 이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번엔 말씀을 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여기 그만둬도 다른 일 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하 직원을 그렇게 가소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나의 상사가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그저 우리 회사는 더 성장할 회사이고 직원들을 생각하는 좋은 회사니까 회사를 믿고 더 열정을 다해 절박하게 일해라 이런 뜻이었을 거다. 그런데 그 말 속에 가시처럼 돋아있는 인식에 대해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내게 꼬리표처럼 들러붙어 있는 인식. 20대를 나쁘지 않은 스펙으로 보내고서도 30대에 무너진 루저? 자기 비하가 너무 심했나.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서로 루저로 인식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지 않은가. 이건 절대 상사에 대한 험담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열정과 걸어온 길과 성공의 기운을 존경한다. 그리고 나 또한 그분을 따르려 한다. 그저 가치관과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뿐. 나의 톡 쏘는 대답에 조금 놀라시면서도 허허 하고 웃어 넘기셨다. 그리고 나한테 한마디 더 하셨다. 아닐걸. 아무튼 재미진 술자리였다. 나는 항상 변화의 매력을 느끼고 설레인다. 그것이 내게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그런데 변화라는 것을 꼬아보고 뒤집어보니 나는 참 참을성이 없고 변덕이 심한 사람이기도 했다는 거다.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다. 그런 인식을 부정할 수도 없다.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낭떠러지를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을 뿐이다.